준수 막 고기에 막. We're all making the food. You're not making the food. He's not making. 일단 뭐 먹을 게 있는지 일단 보면서 이제 와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먹어야 될 건가. Korean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one is back. Number two is Lee. Number one is back. Who's number one? Number back John one. No? Back. He studied cook. His teacher name is Baek Jong-won. 일단 이 라면 같은 거는 요 밑으로 넣어놓자. 어디? 다 있다. 진짜 꽉 찼어. 예, 아버지. 아버지. 야. 아버지. Tomorrow. 아버지. 아버지. 운동하고 오신 거예요? 회도 봐. 대박이다. 역시 현정 선수. 야, 현정 선수는 운동해야지. 윤희야, 너 삼촌처럼 이렇게 운동하고 싶었지? 야, 현정 선수는 운동해야지. 윤희야, 너 삼촌처럼 이렇게 운동하고 싶었지? 운동 같이 할래? 예, 지금 뭐... 운동 같이 할래? 이제 솔직히 마흔 후반이신데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있을 때 우리 같이 운동하자. 준수야. 준수야, 너 같이 운동해. 어차피 빼야 되잖아. 준수야, 오일만 해야 10kg 빼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좀 샤워하고 올게. 네. 아버지 프로테인 같은 거 안 샀어? 형님, 아 이거 프로테인 쉐이크를 샀어야 되는데 이거. 프로테인 쉐이크를 샀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이거 나도 마셔야 돼. 프로테인 쉐이크. 삼촌에 대한 배려가 없었네. 삼촌 프로테인 이게 안 팔아. 저 그랬어? 야, 그럼 어떻게 새우를 찌자. 샴푸 샀지? 새로 빨쪄야 돼. 고기는 꼭 부르지. 밥은 데우고. 끝? 아침 먹자. 알겠습니다. 대충 아빠 할 테니까 너희가 좀 가져가. 이거는 채 끝에 해야겠다. 네가 스테이크 커버면. 아, 오늘 두 분이서 아름답다. 그 부자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거 좀 아름답게 담아주세요. 어디 아까 솔트 있더라. 이거 솔트 뿌리자. 맞다, 이거. 아, 조심해. 오, 불타는 거야? 준수 좀 아는데. 준수는 막 거의 요리의 신인데? 오, 너는 진짜. 오, 잘하고 있어. 됐다. 뭐 해? 잘 잘랐어? 봐봐. 오, 너무 잘한다. 네, 드셔보세요. 저 봐봐. 오. 맛있죠? 오, 맛있네. 맛있죠? 오, 맛있네. 오, 맛있다. 우와, 맛있다. 너 코에 괜찮네, 그치? 오, 맛있다. 그래, 우리도 먹자. 맛있어, 진짜. 아이씨. 누가 구웠어요? 오, 빨리 가져가. 아니면 여기서 다 없어진다.
와 이게 고기. 야 근데 이렇게 고기 맛있게 있는데 아버지 그거 조금밖에 이게 봐봐. 야 그게 살아다가 조금밖에 없는데 고기도 먹어도 되는 거지? 안 돼. 야야야 그거는 안 돼. 너무하잖아. 너무하다 나는. 어 so good. 아유 딸내미 이뻐가지고 막. 많이 했네 뚝딱뚝딱.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와, 야 보이게 맛있어 보이나. 삼촌은 뭐만 드세요? 다 뭐. 근데 이게 근데 아니 사랑이가 내가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야채라도 먹으라고 그게. 지금 회 뭐 세트에. 아니 그래도 조금만 먹어도 돼. 조금 먹어도 돼. 이거 죽어 아버지. 아버지 죽어 그거. 이거만 먹으면. 야 너네도 한 잔씩 따로. 한 잔 먹을래? 어 맥주 한 잔. 그래. 한 잔 드시오 형. 아 고생했는데 땀도 많이 났고. 아, 그래. 아, 아 오늘 더운데 고생했다. 건배. 건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잔해. 하나 잔해. 맥주를. 야 준재 이거 어때? 재료인데 맛있네. 진짜?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세지 하나씩 가져가. 소세지 하나씩 가져가. 하나씩 가져가. 좀 무섭다. 소세지 어떨지. 소세지 어떨지. 뭔가 모래가 씹히는데요? 아마 소금일 거야. 근데. 어 맛있다. 우리한테 시킬 줄 알았어. 응, 괜찮은데? 응? 나빼. 안 찬데? 안에 치즈가 있어서 짠 걸로 느껴졌나 봐. 그래. 그래, 우리가 먹자. 그거 말고 저 앞에 거. 이거? 응. 근데 준수 정말 이쁘게 잘 잘랐다.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그래? 어. 진짜 먹을만해요, 지금. 응. 어차피 오늘 쌈 많이 넣었으니까 안 매워. 아버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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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no. 먹었어. No! No! 왜? It's a, okay, fine. Eat it. Okay, you have to write something. 난 이때 먹었네. 사랑해. 아, 귀여워. 아유, no, you 여러분. Have to buy me something. 야, 네가 새우 사줬잖아. 꾸야, 먹어봐. 예. 근데 딴 거 짠 거 어디 갔어? 여기. 하긴 괜찮지. 나도 그렇게 안 봐봐. 응. 응. 뭘 뜰 줄 알았어. 맛있어. 맛있대. 미쳤다. 껍데기만 안 먹으면 돼. 뭘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래? 아 괜찮아요. 아 진짜 한번 믿어줘. 진짜 겁나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침에 나갔다가 장난 아니지. 여기 숙소로 돌아와 아니면 그냥 맛있지. 밖에 맛있지. 저녁까지 있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거 맛있어. 저녁까지는 아니고. 뭐야 이거? 김치도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어? 원래 근데 해외 나오면 한국 음식 맛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떡밥도 잘 안 먹잖아요. 밥이랑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 정도면 정말 토종 한국인이다. 하와이까지 와가지고 한국 맥주 먹으면서 한국 음식에 뭐? 어때? 껍질 먹으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응. 삼촌이 녹이 왔어. 감사합니다. 아빠 껍질 먹어도 되지? 이런 게 생생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오래간만에 우리 하와이 왔잖아, 사랑아. 오래간만에 하와이 오니까 어때? 뭐, 몰라. 어때? 뭐야? 그냥 낫또, 자기 낫또래. 낫또 먹잖아. 자기 낫또래. 낫또 먹잖아.
아직 나 떠오르네. 이거 어때? 쟤 어때? 재밌지? 재밌었는데요. 재밌었지? 나뚜이 이거 나뚜이 괜찮아? 아, 나 진짜. 먹으면서 사랑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때? 그럼 이렇게 먹으면서 좀 낫도 이렇게 좀 낫도 이렇게 알았지? 왜 좋냐? 야 괜찮아? 한참 멀었어. 야 유유 너 빵 터졌어 지금? 야 이게 괜찮은 거야? 야 이런 거 나도 없이 야 이게 괜찮아? 아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그 드립 자체로는 이거... 별로 그렇게 너무... 재미가 있는 드립이 아니었는데 이거 천순이 잘 살렸어. 그 너무 어이없고 타이밍 이거죠? 야 그럼 이제 어느 장단에 아빠 이제 욕심낸다 이제 자꾸 아니 어느 장단에 제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아, 이거 아직도 없잖아 얘 아니서요 그러니까 준수야 너는 가리는 거 없어? 저요? 없어요 후는? 저 오이 빼고 다 먹습니다 토마토는? 못 먹지 쟤 토마토도 못 먹어? 아, 먹을 수는 있죠 근데 오이가 좀 심해요 토마토는 못 먹고 도마도는 도마도는 형, 우리 아버지가 항상 도마도 그래가지고 도마도 먹어? 우리 아버지 옆에 줄 알고 도마도 나 지금 솔직히 다른 거 나 다른 거 생각났는데 진짜 너무 안 할래 내가 나중에 문자로 보내줄게 뭐 하려고 그랬는지 대마도 대마도 먹어. 아, 네네. 먹어. 최악이다. 못 들었잖아. 달마도라며. 대마도라고. 야, 저런 거 좀 말이 되냐, 저런 개그가? 아까 망설였다 했잖아. 안 했잖아. 방송하면서 아빠 내가 해서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윤우랑 민수랑 같이 오고 오랜만에 오지 그치 내 어때요? 몇 살 때 갔었지? 일곱 살 때 그럼 몇 년이야? 지금 9년? 16살이잖아 9년 만에 오는 거네 와 후랑도 어때? 너 어때? 윤우랑 준수는 어때? 솔직히 싫... 어릴 때는 그냥 몰라서 오기 싫을 수도 있었어 싫죠 싫죠 싫은데 싫어? 싫죠 싫은데 싫어? 아 싫어? 근데 또 오늘 제시 여러모로 충고 많이 받는 거 값진 경험이니까 또 하나의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야, 너 하와이가 오고 싶었던 거지 솔직히 주성훈 삼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주성훈 삼촌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때 맨 처음에 그랬던 거 같아 그럼 이동구 삼촌이 뭐가 되냐?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봐, 이 말 할 줄 알았어. 야, 국가대표야. 아, 당연히 아시지. 너 라이온 킹 몰라? 아, 알지. 나를 진짜, 야, 어? 눈도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잘 자랐어. 참 이렇게 사회생활 그렇게 못하냐? 아, 확실하게. 주성훈 삼촌과 이동궁 삼촌 보러 왔습니다, 이런 데잖아. 난 뭐야? 이정희 삼촌. 평생 자주 봤으니까. 형은 가끔 보잖아. 형은 사랑이랑 여행 많이 다니시죠? 둘이서는 좀 안 가지. 그 뭐 되게 그... 많이 다닐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 이제 들어가면 학원 다니랴 뭐하랴 애들이 더 바빠. 네 맞아요. 진짜 너 화났어? 왜 쭉 좀 마시는 거야? 천천히 마셔. 천천히. 이 삼촌 무슨 일을 하시는 삼촌인지 알아? 쿡? 아니야. 요리사래. 아까 내가 아 코리아 넘버 투 어? 아, 넘버 투라고 넘버 원이 백종원이고 아, 미스터 리라고 내 그때 그걸 믿네 우리 사랑이 아 순진하네. 귀여워. 어, 사랑? 코미디언. 아가리토 고자이마스. 아가리토 고자이마스. 진짜. 왜 창피해? 아빠가? 아빠 아가리 또라이잖아. 진짜 고마울 때 하는 거야. 아리가또는 대충 고마울 때고. 근데 사랑 이 삼촌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 몰라. 가수야 노래야. 마시멜로 마시멜로 했잖아. 가수야. 야, 그나저나 오늘 너네가 스케줄 짠 거 하나 한 거야? 그죠. 내일은 몇 개 할 건데? 참고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조금 일찍 기상하셔야 합니다. 몇 시에?
7시. 그냥 7시? 그 말도 알고 계시면. 왜 왜? 뭐 일출 보러 가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아니 그런 진부한 건 아니고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 그건 말해드릴 수 없어요. 그건 말해드릴 수 없어요. 완전 비밀로 저희끼리밖에 모르게 했죠. 아, 말해드릴 수 없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근데 준비해야 되는 거 있잖아. 뭔가 준비해야 되잖아. 아, 여권 필요해요, 여권. 여권 필요해요, 여권. 여권? 다른 섬으로 가나? 다른 섬 가나? 오늘 하와이 도착했는데 너 어디로 가, 우리? 눈을 안 맞추신데, 전부 다? 눈을 안 맞추신데, 전부 다? 어디 가려고? 어디로 가? 형님, 제 운동 가지고 딜 하면 내겨줄 수도 있어요. 운동 가르쳐줄까? 운동 가르쳐줄까? 또 뭐가 필요해? 옷은? 정장 정장 입고 가도 돼? 좀 편한 거. 운동복 입고 오신 거나 편한 옷 입고 오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운동해야 되는 거네. 뭐 또 하네. 뭐 운동화는 무조건 신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운동화. 운동화 신어야 된다? 액티비티 한 거예요. 산이야, 산. 아니라는데? 아침 일찍 가야 되잖아요. 재미있는 부장. 확실히 부장. 아, 그래? 그럼 가르쳐줘, 이 정도라면. 형제입니까? 진심이셨어.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 우리? 진짜로. 많이 와, 고기 다 먹었어, 거기. 다 먹었어. 와. 여기 고기 좀 더 굴까요? 삼겹살로? 아, 다녀오세요. 배불러. 이거 어디다 버려? 야, 근데 어릴 때는 진짜 애들 데리고 다닐 때는 막 우리가 막 뭐 막 애들 막 신경 써서 애들 먹을 반찬들 막 많이 했잖아. 어? 근데 요즘에 오늘 맡아봤더니 애들이 아빠들이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아, 그런 식으로요? 성원이도 사랑이가 아, 아빠 샐러드 사야 된다고. 어, 아빠 이거 좋아하는데. 너무 다 맛있겠다. 이거? 아, 그건 you? Dad. Are you dead? Yeah. He's not good. I don't know. 어. 나 진짜 생각해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벌칙이야, 뭐야. 왜 고기를 못 먹게. 난 다 먹을 줄 알았지. 막 고기에. 저는 제시랑 단둘이는 아마 처음이에요. 외국에 나가는 거. 맨날 군대도 없고? 국내에서도 왜냐면은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다니던지 아니면은 그렇지 맞지. 예. 뭐 제시하고 다녀본 건 아마 지금 처음이고 근데 얘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진짜 그리고 둘이 되게 잘 어울려. 그러니까 제아하고 약간 성향이 약간 달라가지고 제아는 정말 그냥 있으면은 그냥 남자애들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항상 깨낄대고 뭐 하고 아빠 붙어가지고 막 깜딱이처럼 그러니까 되게 복받은 거 아니야? 원래 저 정도 딸들 저 정도 나이 되면 그치 약간 떨어지지 이렇게 팔짱 끼고 안 하지 그치 되게 부럽던잖아 나 다른 형들은 내가 들어보면 손도 안 잡아 얘기도 안 하고 그렇지 막 뭐 그냥 뭐 물어보면 아 뭐 막 짜증만 내고 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 아까 제시가 그러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 사이 좋더라고 어, 보기도 팔짱 끼고 막 근데 약간 그러잖아 이제 얘도 커가고 나의 눈에는 막 애기긴 한데 같은 방에서 지금 애가 이제 그래도 중앙 3이고 그런데 애가 좀 약간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뭐 어떻게 그 뭐? 아니 그래서 지금 형 사랑이랑은 뭐 그러니까 잤지만 사랑이가 이제 6년 뒤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거의 몰라가지고 나 지금 밖에서 자야 되나?